네, 안녕하세요. 필립립의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짧은 쇼핑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의 목적은 스크립트는 이제 글로만 되어 있는 반면에 스토리보드는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더 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멤버들과 그 같은 그런 비전과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작성하는 스토리보드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네, 제가 작성한 예전에 작성한 5분짜리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는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무력감을 겪고 있던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을 자기가 좋아하는 열정을 찾아서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간단한 단편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은 제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보더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와콤 태블릿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한 50파운드 정도 하는 한국 돈으로 했을 때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 하는 가장 저렴한 와콤 태블릿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토리보드를 그리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그린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조금 더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코벤트리 대학교 오토모티브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이용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스토리보드를 그리실 때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원근법 위주로 그리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그리시면 좀더 공간감을 그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형태 위주로 포인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좀더 빠르고 쉽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정 힘드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진과 자료들을 활용해서 따라 그리시면은 좀더 쉽게 스토리보드를 그리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조언들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디테일에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한번더 이제 그려 보았더니, 조금씩 더 나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점점 더 이제 나아지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번 쇼핑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스토리보드와 그리고 그 스토리보드의 바탕이 되는 스크립트는 이제 아래 링크에 이제 올려놓았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영상의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름 리뷰의 이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